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닭가슴살 200g, 적채배추 50g, 양상추 100g, 파프리카 100g, 사과 100g, 올리브 6스푼, 양파 다진 거 3스푼, 마늘 꿀에 쟁거 2스푼, 미림, 고기 삶을 때 필요합니다. 2스푼. 대파 흰 부분 2스푼 다졌습니다. 식초 2스푼, 설탕 2스푼, 고운 소금 4분의 1 티스푼, 후춧가루 약간 쓸 것이고요. 바질 약간 쓸게요. 자, 물 500ml에다가 맛술 넣고요. 고기살 넣어서 불에 올려놓을게요. 양상추는 먹기 좋게끔 이렇게 잘라주세요. 다 모든 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식초물에 5분 동안 담가주세요. 그래서 물기 없이 제거하시고요. 파프리카도 잘라주세요. 올리브유, 양파 다진 거, 파, 마늘, 식초, 설탕, 소금. 자, 후춧가루 4분 넣을게요. 바질 4분의 1 티스푼 정도. 자, 이렇게 찔러보고 핏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것입니다. 자, 닭가슴살 이렇게 찢어주세요. 완성된 샐러드를 한번 놔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